지금 전설 작업 한다고 수십 개에서 두달 정도 사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냥터 추천, 전설작 추천 순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번, 앞으로의 사냥터. 2번, 전설작 추천 순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키노바. 259레벨 일본 여자. 소지금 980, 신용등급 130, 전장금액 4.9억 원 있으시네요. 들어볼게요. 자, 본캐가 기간제 장거로를 끼고 있고요. 올체 1녀. 전투는 아름답지. 야차명 257레벨, 홍린투구 사령갑에다가 변공명 지능반상. 본캐 현무가락지 쌍 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여기서 얻어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거야? 안 팔리나요 혹시 이거? 반개탕 겁을 120개, 삼계탕 200개. 왜 이렇게 많냐? 검기결 102개? 금강야차 보탯 653, 증강산자 696, 풀보탯 풀바투 바반상, 증강 만렙에 군다리 보탯 651에 풀바투 중급자 태반상, 명왕궁 풀외변, 부동명왕 지국 팔보호구 황제 요새 현무가락지 쌍. 와 진짜 코술사. 아 진짜 뭔데? 아 뭔데 이거? 아니 육전에 올려서 팔라고요 이거. 아니 씨. 아 진짜 어지럽네. 아니 현무가락지 지금 새쌍 들고 있어. 아 코주술사 주태갑투 변바투 현무가락지쌍 이거 맞냐? 이미 10개 팔았습니다. 아니 200 250레벨 유방 200 200. 와 얘도 250 전직 하려고? 200 200 250 200 200 250 도쿠가와 200 200. 다 풀백으로 전설 장수 작업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황제 요대 3개 있어. 아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을 끼고 있는 황제 요대도 여기서 먹은 거고, 수식기가 황제 요대랑 현무가락지 이렇게 드랍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캐셨으면 사냥터를 수식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강철 맹공으로 옮긴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수식기에 이렇게 무슨 가문의 원수급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맞나? 별 자리 있으시죠? 어, 없네? 내가 잠깐 봐도 될까? 아, 증장은 별 자리가 있고 군다리는 별 자리가 없네요. 강맹공 하려고 했는데 강내공 경험치가 먹는 게 화나서, 그래서 대위덕을 만들었는데 탱커가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터치일 뿐. 대위덕 203레벨, 보태 555. 신궁주몽 보태 990, 1레벨, 맹호 250, 뇌전차 1레벨, 황홀한 241레벨, 보태 950, 재상바지라우 1레벨. 강내공을 넣었어. 근데 강내공이 쩔감을 먹는 게 화가 났어. 그래서 강내공을 없애고 대위덕을 넣었어. 대위덕을 넣으니까 이제 야차가 없어서 사냥이 안 되네. 대위덕이 경험치를 먹으나 강내공이 경험치를 먹으나 같지 않습니까? 오늘 1050 바지라우랑 990 주몽이 같이 나와서 자리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도사허에서 대위덕을 쓰려면 스펙이 좋아야 한다. 대위덕을 쓰면 야차가 빠지고, 야차가 빠지면 메인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메인탱 없이 이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고 퇴각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렇고요. 스펙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수식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맹공을 갔다가 강맹공에서 도사허로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도사허가 잡힌다고 하시면 도사허로 바로 가면은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레벨업을 좀 해야겠지. 이제 신궁 주몽 레벨업도 해야 되고 바지라우도 레벨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는 사냥터로 좀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전사장수 작업은 8마리로 사냥을 하고 4마리 쩔경이 제일 밸런스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결국 사냥터를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야. 결국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당장 전설장수가 좀 급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마리가 제일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전설작은 4마리만 한 번에
진행하고 두 마리는 유닛 넣어서 강맹공을 진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수식기가 베이 그리고 레어템 두 개 떨어지는데 베이도 비교적 다른 아이템들에서 비해서 싸고, 안돼 물의 정녀석이 또 비싸다면 모르겠네요. 혹시 물의 정녀석이 좀 비싼 서버인가요? 추석 때가 되면은 비싸질 것 같아서 추석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아, 물의 정녀석을 그럼 킵하고 있는 거. 아!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현무가라치 여기서 16개 먹었다고요? 현무가라치 16개? 베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는 어디 있지? 분노는. 아! 베이 900개, 물의 정녀석 500개 들고 있어 지금. 아니 진짜, 아니 뭐지 진짜? 아니 황제 요대 인벤토리에 4개 굴러다니고 현무 갈았지만 지금 6개야. 수식기에서 13개, 강맹공에서 3개 먹었습니다. 아 현무 가락지를요? 564 곱하기 개당 500만원 그럼 28억이에요 그리고 천왕비를 본뜬 비파 2900개 곱하기 저게 36.66이지 곱하기 1.3 하면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13억이고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만 합쳐도 지금 40억이 넘는 거네. 팔아서 스페어 좀 하면 안 돼? 천검 변바투나 이런 거 좀 맞춰주면 안 돼요? 하여튼 앞으로 사냥터는 이렇게 강맹공으로 진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설작 추천 순서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전설 다 거의 다 있지 않아요? 초선 지금 하고 있고 노부츠나 하고 있고 보쿠텐, 마조, 악바르, 최무선 이런 애들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노부츠나도 혹시 컨텐츠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어차피 초선이랑 노부츠나 뽑으면 끝인데? 나중에 지국하고 싶어서. 지국을 하신다면 이제 노부츠나, 최무선, 그 다음에 보쿠텐 순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국 뽑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뭐 지국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애초에 기린이랑 주작이 없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지국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설 장수를 뽑고 싶은 거야. 내 봤을 때. 어? 이유를 만들어서 전설 장수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어? 뭔 지국이 하고 싶어서야. 이건 약간 수지벽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뽑아서 쓸 생각은 없어. 내 봤을 때. 그냥 뽑는 걸 즐기는 거야. 그 과정을 즐기는 거야. 내 봤을 때. 주몽? 뽑았는데 1레벨. 하나도 안 키웠죠? 242레벨인데 얘도 뽑아놓고 말립도 안 찍었죠? 바지라고 1렙이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전서장수를 모으고 그 키우는 과정을 즐기는 거지 어디다가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야. 그냥 모으고 싶어서 모으는 거야. 근데 콜렉터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성능 때문에 뽑았었던 거라면 지금쯤 이미 진작 키웠겠죠. 지금 키우고 있겠지. 뽑아서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바지라우 990 주몽과 보태 1050짜리 바지라우를 오늘 뽑으셨다고 아까 채팅창에 쳤어요. 근데 그걸 지금 1레벨 뽑자 말자 주막에 쳐박았다. 이건 뽑아서 얘네들을 이 바지라우의 스킬 데미지 증가 옵션 주몽의 그 서브 딜링 능력 마법 저항력 패시브 요런 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요. 그냥 뽑고 싶어서 그냥 컬렉션 하려고 모은 거야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걸 뽑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뽑자마자 1레벨 주막에 쳐박아요. 그러니까 이걸 키우려고 하는 그것보다 지금 얘네들 키우는 게 더 즐겁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겠지. 주몽, 바지라오, 초선, 노부츠나 이렇게 같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노부츠나는 증장에 안 써요. 증장 천왕은 노부츠나를 쓰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그 증장은 노브를 안 써요. 컨텐츠를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면 안 뽑는단 말이야. 그냥 즐거운 거지. 이게 키우는 거 자체가 템 모으고 이런 거는 그냥 즐기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 정여서 500개, 베이 900개, 1000개. 약간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키우실 거면 키우셔도 되는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계정을 육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단 게임은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내가 좀 뭐 효율적으로 안 키운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효율적이지 않게 키울 뿐이지. 그래서 일단 노부츠나는 컨텐츠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면 증장에게 필요가 없다. 효율적으로 선생님 육성을 하실 거면은 뭐 전투 유닛 이런 거 집어넣고 강맹공 진출하는 게 맞죠. 강맹공 진출하고 재료는 뭐 도쿠가와를 키우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도쿠가와를 포함한 3마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유방의 레벨이 높으니까 유방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일본을 돌아올 걸 생각해서 도쿠가와까지만 냅둔 상태로 냅두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당장 제가 얘기를 했죠?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으니까 백종 하나 먹여서 갖다 팔아버려도 되고. 어차피 일사용수잖아. 강내공은 어차피 필수고 강맹공에서 대만 가서 강내공 뽑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쿠가 어떻게 처리하고 강내공은 어디서 어차피 대만 가시면 속상감도 받잖아요. 대만 가서 대만 여자로 강내공 만들고 강내공 주몽 아니면 화몽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장한테 천건 변마투는 안 한다고 했나? 뭐 천건 변마투 정도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템 좀 처분해서 천건 변마투 맞추기까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주몽 좀 키우다가 뭐 극마저 맞추고 야차 극마저 맞춘 다음에 화몽란 넣어도 되고 주몽 레벨링 해줄 거면 뭐 일단 주몽 말레 찍고 그 다음 뭐 화몽란을 키우셔도 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계정이 어지럽네요. 한창 달릴 땐 몰랐던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상담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